마지막 시련이라니. 응? 왜 이렇게 길까요? 여섯 번째 마녀는 침식의 마녀 케헬. 울긋불긋 손가락이 용의 피를 뽑았으나 먹을 입이 없다. 가장 어두운 심연마저 먹어치울 수 있는 입은 이 세상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입이라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에 가두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마지막 마녀의 시련에 도전하는 겨울의 용사는 반드시 그 입을 찾아야 할 것이니, 만약 찾지 못한다면 입이 삼킬 것이 없는 공허가 넘어오리라.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에 가두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라. 쾌력한 폐철광산의 옛 이름인 금지된 검은 산을 말하는 걸 겁니다. 단조리그님은 구렁에만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메아베스는 멀리 날아갈 힘이 있어. 표범 아베스는 멀리 뛰어갈 힘이 있어. 끝없는 겨울의 산을 넘을 수 있었다. 대신 여우 아베스는 손재주가 좋고 계산에 밝으며, 사슴 아베스는 친절하고 열린 마음이 있어 온 대륙에서 친구를 맺으니 구릉은 모두를 보듬는 계지. 구릉에 들리는 사람은 아베스뿐만이 아니죠. 저와 연을 맺은 분들께 들었답니다. 여우 아베스가 계산에 박다니. 그러고 보니 여우, 자네는 바르한 왕자의 의뢰도 맡았었지. 아, 맞다. 어떻게 그대 친구는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잘 기억해? 까마득히 잊고 있을 줄 알았다. 나중에 헛걸음하게 하지 말고 다녀와. 난 그 야만족들의 요새에 어떻게 들어갈지 보도록 하지. 저 여우 녀석이 엉뚱한 길로 새지 않게 잘 따라가게. 란도님은 아베스의 대표로서 생명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가셔야 합니다. 함께서 안 계시니 아직 여우절기입니다. 아직은 란도님이 칸의 후계자로서 아베스의 대표지요. 후딱 다녀올 테니 먼저 발락스 캠프에 가 있어요. 난 그 야만족들의 요새에 어떻게 들어갈지.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이랑 놀았을 텐데. 돌멩이로 탑을 쌓고 있어요.
솔직히 그 꼬맹이 하나만 보냈으면 한 세월 걸렸을 텐데 그대가 함께하니 이토록 신속하게 늦맺음을 보는구려.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것은 가르다카의 암호로군. 다른 물건은 없었어? 가령 쇠붙이 따위라거나. 형님에게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어머님께서 왜 알려주셨는지 알겠군. 비밀로 그들은 쌍둥이였고 서로를 사랑하여 아이를 잉태했노라. 전하! 아투이, 오늘 남은 일정이 뭐였지? 마스란에 율라스 유자 농장에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율라스 농장주는 평범한 아베스라지. 당연히 파푸들 눈에 띌 테니 곧 내 목격담이 온 대륙에 퍼지겠군. 전하, 감내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소란으로 비밀을 덮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진절머리가 나는군. 아, 아투이. 예, 이건 세제크 초대수장 발로리타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100년 전 무하마드 발락스 선조가 끝없는 겨울의 산을 오를 때 단체로 동사할 뻔한 세제크 야만족 무리를 구해주고 얻으셨죠. 야만족 녀석들, 쉐렉한 폐철광산으로 가야 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 그 눈 내리는 산으로 갔다고 하지. 언젠가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국가를 수립하면 한번 조건 없이 초대하겠다고 준 증표입니다. 야만족 주제의 국가라니, 포부는 대단하군. 그나저나 야만족과 우리 군부가 올 좋을 일 하나 없으니 처리하기도 곤란했는데. 그 칸의 후계라는 여우 녀석에게 전해줄 수 있어? 녀석도 핏줄이 있으니 언젠가 동족의 우두머리가 될 텐데 지도자가 동향을 파악하는 건 기본이니. 아, 절대 에일과 야만족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오. 철딱선이 없어 보여 걱정되어 주는 작은 선물이라네. 그런데 내심 그대에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이야. 같이 다니는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가 있던데. 불쌍한 거지라고? 뭐... 잠깐만요. 지금 요리 중이라 바쁩니다. 조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레이나님에게 슬쩍 말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곳인 걸 알았더라면 데우스 그 자리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곳인 걸 알았더라면. 곧장 따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서 비라도 내리나 봤는데 그대 친구가 그 새끼 검은 용을 타고 날아갔어요. 해철 광산 쪽으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야만족 소굴에 뛰어든 건지 모르겠어. 달락스로 가다가 불이 났게 쫓아갔는데 어찌나 빠르던지. 그래도 나르는 여우 특공대 출신인데 말이야. 이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묵도의 소 제사장 제스퍼라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묵도의 소에 넋을 기리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땅의 역사에 대해 말하다가 한 남자가 왜 야만족은 폐철광산에 모여있냐고 물어봐서 오래전부터 용의 힘을 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설마 제사장님의 말만 듣고 야만족에게 무슨 환영이라도 받을까 기대하고 뛰어든 건 아니겠죠? 어? 이게 뭐야? 세제 그 초대 수장 발로리타 약속의 증표? 오! 왕자 할만하네. 근데 저 야만족이랑 대화? 어? 왜 아무도 없지? 뭐해? 모두 나와 이 폐기 사나이를 보라고. 뭐야? 진짜 이렇게 환영한다고? 참 쉽지 않은가? 완전한 존재라 불린 다후마는 지금 어디 있지?
하나. 야만에 더 복구에 쓰일 기계를 만드는 것. 조수가 있으면 연구에 집중하기 좀 더 편하겠지. 아무래도 무너진 야만의 탑을 빠르게 복구시킬 중장비를 만들어야 하네. 무너진 너 손님이었어? 난 또 정복해내려고 하는 인간인 줄 알았지. 또 발필 거리냐? 멀쩡거리면 확폐 철광산 안으로 던져버린다. 크, 정말 멋있었어. 아주 백이로웠다. 여기 속으로 벌벌 떨면서 괜찮은 척하는 녀석들과 눈물 콧물 짜내면서 도망치지도 못하는 녀석들. 저기 얼마 전 약탈한 최고급 포도주 한 잔 나누며 부유한 칼페온 나으리들 티 좀 내보는 게 어때? 야만인이 권하는 건 먹지 않는다. 내 물음에 대답이나 똑바로 하지. 이 친구 정말 화끈하구만. 사람 대 사람이 하는 대화 맞죠? 저 오크가 정말 좋다는 건지 비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알겠네, 알겠어. 다후만, 그 자식은. 아히고에게 팔아넘겨 가고일 먹이로 던져줘도 시원치 않을 천하에 씹어먹을, 빌어먹을 녀석이야. 약 100년 전, 쉐레칸과 용들의 대전투가 끝난 뒤 초대수장 발로리타님께서는 마크타나님을 찾아 우리는 그에게 날개를 약속했고, 그는 쉐레칸 후예들의 땅, 드리간을 불태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그렇게 100년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산에서 우리는 순도 높은 검은 돌로 이루어진 야... 아니, 야만족이라는 건 보통 외부인이 낯잡아 이르는 말이잖아. 그걸 자랑스럽게 막 저렇게 대놓고 쓰는 거야? 아우, 촌스러워! 시끄럽다! 계속 쫑알거리면 뼈만 쏙 발라내버릴 거다! 그 탑은 마크타나님을 괴롭히는 마녀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마녀의 저주? 케헬이라면 설마 우리가 찾는 입과 관련 있을 것 같아? 맞다. 이름 따위는 모르지만 아주 끔찍한 입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입안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득실거렸지. 알바로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온 벌레들이 마크타라님의 온몸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순도 높은 검은 돌은 그 입을 봉인시키는 힘이 있었어. 탑이 높아질수록 해방의 날에 가까워졌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게 다후만이었군. 그래, 녀석은 마크타난을 섬긴다며 스스로 찾아왔어. 비록 드리간에서 쫓겨난 신세였지만, 야만족의 옷을 벗고자 했던 이 녀석들의 이상향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추종자가 생겼겠군. 다후만, 그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그 녀석이 우리가 100년 동안 공들인 야만의 탑을 폭발시켰어. 어째서? 마크타난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알고 보니 이제 와서 드리간의 영웅이 되려고?
아니야, 아니야. 야만의 탑은 인간 따위가 폭발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알기보야! 어쨌든 녀석은... 결국 다후마는 여기 없다는 거군. 시련에 대해 더 얻을 실마리도 없고. 이만 가지. 순도 높은 검은 돌로 쌓은 탑이 폭발한 곳이다.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지 예상할 수 없다. 위험해. 뭐야? 이대로 간다고? 이봐 친구,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저 야만족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다들 우릴 보는 눈빛이 무서워요. 이 친구가 있는 이상 우릴 쫓아올 수 없어. 드벤크론으로 돌아가지. 지금까지의 시련을 떠올리면 그 지역에 살았던 인간들의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드리간의 선조들이 쉐레칸의 땅. 분명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럼 드벤크론 말고 검은 호수 임시초소로 가는 게 어때요? 촌장님께 들었는데 거기, 저기 사람들이... 에일 마을 여관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같은 족쇄군. 그때 함께 탈출하지 못한 자들인가? 마을에서 온 분들이죠? 살았다. 이제 살았어! 맞지? 맞아. 지혜로운 하얀 여우가 다스린다는 마을. 먼저 탈출한 녀석들이 꼭 꺼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유감이지만 여기는 야만족의 속을 한복판이고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그 일로 온 것도 아니네. 하지만 그럼 이대로 여기 두고 가자고? 모든 일을 챙길 순 없다. 다수의 대의를 위해 소수를 도려낼 줄도 알아야 한다. 안타까워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혼자 삼켜서도 안 된다. 언젠가는 자신마저 내던져야 할 순간도 올 테니까. 알겠소. 그럼 딱 하나만 도와주시오. 예전에 이곳을 탈출하려고 몰래 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 광산 반대편으로 야만족들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지도. 하지만 시작도 못하고 들키어 빼앗겨버렸지.
그 지도만 몰래 되찾아줄 수 있겠소?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제발. 제사장에게 열쇠를 훔쳐 상자만 열면 돼요. 사실 저 녀석들 폭발이 일어난 날 다쳐서 감각이 둔해졌거든. 좋아! 그대가 몰래 열쇠를 훔치세요. 가만 보니까 저 녀석들 춤추는 걸 좋아하던데 이 몸이 제대로 한 수 보여주고 있겠어요? 저 여우 자식이? 아까 그 바람을 그렇게 크게 불었는데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 보면 모르겠소. 제사장에게 열쇠를 훔쳐 상자만 열면 돼. 이젠 슬프지 않다. 누구든 우리 대장을 욕보인다면 내가... 자세하자 그들과는 도무지 친해질 수 없네. 아무래도 이곳 세제 그들은... 맞지만 단순한 우연에 불과해.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하자, 하자. 왜 이렇게 크대? 빨리 처리하고 가지. 용으로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도 잠깐뿐이야. 이게 대체 무슨 가스? 이 망할 여우! 거참, 눈치 한번 빨라서 놓칠 줄 알았는데. 순진하긴. 톱속 미끼를 물었네? 거짓말해서 미안하오. 너무 나가고 싶었어. 못해낼 줄 알았는데. 좋아, 멀리 도망가라. 다시 잡히면 그때는 죽도 밥도 없으리. 빌어먹을 몸이. 이곳은 야만족의 소굴. 목숨 부지하고 무사히 나갈 줄 알았더냐.
녀석들은 강하니까 빼앗긴 우리 왕국을 되찾아줄 수도 있겠지. 나 까무리 여우 녀석은 마크타라님의 후식으로 보내자고. 그럼 탈출구 따위는 없는 무로웨크의 미궁에서 잘 살아보라고. 늦었군. 난 저 여우 녀석까지 데리고 왔는데. 말이 조금 심하시네요. 환상의 호흡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봐서 너무 좋아. 그럼 이제 나가볼까요? 제가 몸뚱아리만 털이 난 줄 알았더니 양심에도 털이 났군. 분명 나가는 길이 틀림없는데 왜 막혀있지? 진짜예요. 여기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마크타는? 야! 왔다 왔어. 어때 마크타는? 널 새롭게 태어나게 해줄 새 친구들이다.
너희가 오길 엄청 기다렸어. 이제 마크 하나는 내 거야. 인간이 아니군. 누구냐, 너? 나는 태고의 혼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죽어가는 마크 탄환을 도와주고 있었어. 라브레스카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얼마나 불쌍해. 동족의 심장을 잡아먹던 라브레스카. 동족의 실을 말린 일본마. 그 지혜를 전수받은 인간들과 용사냥꾼이 되어 바로 저 녀석의 딸의 피를 뒤집어 쓰고 말이다. 오, 아직 기력이 있나 봐. 똑같아, 정말 똑같아. 마침 내가 은빛 버들은 돌아오지 않아. 넌 버림받았어 라고 속삭일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날 벗어나려고 하던.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거야? 신기했어. 내가 널 차지하게 해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옥과에 독을 묻힌 것도 니놈 짓이냐?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라브레스카를 떠난 뒤 오랜만에 들렀는데 이 땅은 멈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잖아. 세상에는 적당한 혼돈이 필요한데 여기만 너무 고요했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까 고민. 근데 딱 재미있어 넘치는 마력의 탑과 오민대 시면의 물건. 왜 이렇게 용들은 항상 그렇게 애타게 찾던 물꽃이 무덤 위에서 피었나? 어쨌든 공인은 깨라고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무 두근거리. 그래서 넘치는 마력을 가진 야만의 탑을 폭발시켰군. 독이 묻은 옥과는 불씨였을 뿐.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아무도 산의 변화를 몰라주는 게 섭섭하더라. 좀 마음에 드는데? 마크타는 다음에는 너로 할래. 어쨌든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 셋 중에 누가 남을지 선택해. 그 하나를 제물로 마크타는 내 것이 된다. 선택까지 하려면 다음 길 영원 여기서 하나라. 일어나. 아주 깊게 기절했군. 그래. 생각보다 이 순간이 빨리 왔군. 잠깐 협력했다고 해서 정말 동료라도 된 줄 알았나? 어처구니가 없군.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까맣게 잊은 건가? 게다가 자네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지. 이 낙인만 사라지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나? 천만에, 결국 갈페온 앞에서 갈라설 운명. 내 시련의 재물은 자네가 돼줘야겠어. 난 원래 동료 따위 없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자네만 없으면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어.
이따 거기서 뭐해요? 당신이 위험하다면 스스로 붙잡히겠소. 하지만 정말 그 마음만은... 돌 재워놓고 둘이서 뭐해요? 한 명은 칼을 휘두르질 않나? 한 명은 무릎...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는 없어요. 조르다인경,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좋다고 했던 건 모두 반역자인 당신을 잡기 위한 미끼였을 뿐. 당신이 위험하다면 스스로 붙잡히겠어. 뭐지? 무슨 환상이지? 마음속 가장 큰 그렇다면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향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하자. 아이나의 꼬리에서 로이 윌슨님이 깜빡하고 전해주지 못한 물건이 있다며 주셨는데, 자리꼭지가 직접 제작한 향수래요. 아마도 이 친구가 그날을 기억할 거라고. 이 향은 그날 새벽에 해바라기. 아까 그 다후만의 환상이었나. 젠장,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군. 아빠가 그랬죠. 널 사랑해라는 건 함께 별똥별의 소원을 빌고 싶은 거라고. 살면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일이, 그것도 그 순간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만큼 붙어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랬어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은 배신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어쨌든 고맙다. 처음으로 쓸모가 있었다. 아니지, 왜 그걸 지금껏 숨겼지? 뭘 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 일은 잊지 않을 거예요. 두고두고 놀려야지.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가장 큰 의심이라. 자네는 어떤 환상을 보았나?
너의 흑정이야. 라브레스카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 거둔 혼돈의 조가. 우리가 녀석을 죽인 건가? 아니, 녀석은 죽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날 살렸고 대해를 갉아먹는 이 이제 난 자유... 이걸 왜 순순히 우리에게... 용사냥꾼 쉐레칸 의도치 않은 실수, 요미 피를 뒤집어서 탄생했다는 기록을 봤다. 혹시 살인을 실수로 포장할 수 있나? 역겨운 인간, 이게 바로 진실이다. 분명 용이었는데, 우리가 있었는데, 어째서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거야? 아, 그... 네 몸에도 피부가... 아, 우리 저주에 걸린 거야! 잘 들어. 우린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우린 용을 죽인 거야. 어차피 우리밖에 몰라. 우리가 뒤집어 쓴 건 용의 피고, 이 몸은 그 피를 뒤집어 쓴 축복인 거야. 알겠지? 역사는 우리가 쓰는 거야. 유감이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라브레스카가 죽으면 남긴 절망을 걸어서 새로운 절망이 이 세계에 발을 내린다. 스스로를 지켜라.
최 라트로프 타베스트 조브라스크 후아엘 카이스 나브라 소초우 루브라스트 호비루 타투 트렁크 코우 누리드레 우트라 바비타투 코토스트 루페하트 그로드리드 키 트러브러스크 로드레 다크트리트 베 서둘러 드벤크론과 에일 마을에 이 일을 보고해야겠소. 미궁에서 멀쩡히 돌아오다니. 이곳은 검은 호수 임시 초소요. 마크 탄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세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군. 많은 용병들이 광산으로 들어갔지만 모두 의문의 환각에 사로잡혀 마르니의 피조물이군. 혹시 그도 폐철광산 조사에 참여하고 있나? 그렇소. 하지만 한 번도 이곳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소. 바로 저기 도리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에 숨어있지. 저렇게 자신의 기계들을 보내 소통할 뻔 너무 답답해서 그저기 생태연구가 미르겐을 불렀어. 저렇게 자신의 기계들을 보내 소통할 뿐 너무 답답해서 그저기 생태연구 전공으로 오래전 마른 연어를 통달했다더군. 학자들 중에는 꽤 미친 과학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은가 보. 잠시 몸 좀 풀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겠소? 좋소. 대신 대책을 잘 세워 세렌디아와 드리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길 바라오. 여섯 마녀의 시련도 모두 극복했으니 이제 끝없는 겨울의 산에 오르는 일만 남았네. 무로웨크의 미궁에서는 내가 여우 녀석을 챙겼으니 이제는 자네가 좀 보면서 몸 좀 풀지. 내가 아주 많이 양보한 걸세. 뭐 그래도 그 미친 과학자 덕분에 환각의 원인이 무로웨크라 불리는 괴물들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지. 미궁에서 멀쩡히 돌아오다니. 무로웨크의 거대화. 순도 높은 검은 돌에 내재된 넘치는 마력으로 무로웨크의 거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이자 무로웨크의 기원. 다음 검은 호수 부족의 자료 참고. 여섯 마녀의 죽음 이후 검은 호수 부족 족장은 스스로를 위대한 개척자라 칭하고
나머지 다섯 부족을 규합했다. 여섯 번째 마녀 게엘에게 여왕 베르세데스와 병장 모레스카로 이루어진 무로웨크 군단을 다스리는 지혜를 물려받은 위대한 개척자는 매우 패기로웠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여섯 마녀의 지혜를 한자리에 모아도 용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터전을 버리고 떠난 다섯 부족은 분노했고 위대한 개척자는 다섯 부족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의 아들 아쿰이 훗날 다시 부족을 규합했으니 여태 잠잠했다가 왜 최근에 들어서야? 들어서야 여태 잠잠했다가 왜 지금에 들어서야? 사자 아쿰. 내 이름은 아쿰. 여섯 부족은 들으라, 보아라, 느껴라. 나는 위대한 개척자의 아들로 그의 책임지지 못할 과오를 이렇게 씻고자 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용의 피를 뒤집었어. 이렇게 거대해졌고 피부는 단단해졌다. 우리는 용사냥꾼 시리칸. 이 힘은 오직 우리 여섯 부족을 위해 쓰겠노라. 용을 부려 힘의 상징인 건축물을 세우고 알을 팔아 부를 축적하게 하리라. 생태 연구가였습니다. 누구 하나 기승을 부리는 무르웨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지금. 지금 한가하게 옛 사료나 보고 있을 때인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녀석이 사라졌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맡겼는데 그 여우 녀석 하나를 못 챙겨서. 저기 있군. 그런 적극적인 자세야말로 실험체의 기본 덕목이란다. 본인이 잘났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넌 내가 본 실험체 중 두 번째로 완벽해. 완벽! 정확하시네요! 너무 좋다! 세상에, 실험체가 둘이나 더...
드디어 토리에게도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